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은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고통이었던 즐거움이었던 그것은 분명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즐거움만이 사랑이고 행복의 순간들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함께한 모든 순간은 삶이며 사랑입니다. 삶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에 집착하며 연민했던 것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먼 시간이 흐른 후 좋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고통과 다툼도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은 뿌리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그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최선의 삶은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최선 그리고 절정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이며 그 자체가 영혼이고 영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신의 일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그곳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최선한 자리라 할지라도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이 미숙할지라도 그 시간에 빠져 최선한다면 그곳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금 지옥에 계십니다. 극락가기를 마다하시고 지옥에 고생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머무름은 진정 위대한 차비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있으면 하는 사랑, 가치를 따라 하는 사랑 등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랑의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진수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 함에서 위대함이 돌출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으나 함께한 모든 삶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아픔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힘이 생기고 서툰 사랑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사랑도 있으나 부족하나 채워가는 우리네 사랑도 있습니다. 집착과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부처님의 자취에서 부족한 우리네 사랑을 녹여갑니다. 부처님은 태양같이 만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부족하나 부처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삶을 다독이고 있습니다.